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제12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주제를 정한다면 심판하지 마라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중심어를 쭉 보면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수 있다. 형제의 눈에서 티란 무엇일까요? 티는 잘 보이죠, 그죠? 들보는 안 보이는데. 사막의 교부들의 수도 생활 그 내용들을 놓고 보면 수도원의 원장님께서 늘 커다란 그 배낭, 요즘에는 배낭을 하지만 큰 짐이죠. 삭고로, 쌔기라고 하죠. 커다란 짐을 늘 등에다 메고 다니고요. 아주 작은 손가방은 늘 보이도록 앞에 메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수도원 그 수사들이 물어봤어요. 아, 원장님, 어떻게 큰 가방, 큰 배낭, 큰 짐은 뒤에다 지고 다니고, 어떻게 조그만한 가방은 앞에다 눈에 보이게 이렇게 메고 다닙니까? 했더니, 그 수도 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예보시게 내 들보, 오늘 보면 들보죠. 나의 어떤 약점이라든가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은 굉장히 많은데 난 안 보이는 등에다 항상 메고 다니는 게 사람일세. 그런 앞에 메고 다니는 조그만 거는 형제들의 어떤 눈에 티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아주 조그맣지만 늘 눈앞에 보이는 거고요. 내 들보는 엄청나게 크지만 안 보이는 등에다 항상 메고 다닌다는 그런 수도 생활 어떤 그 지침, 경험을 이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에서 심판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하는 거 쉽지 않은 말이죠. 너무 어렵죠. 현실로는요, 모든 인간의 생각은 판단이고 심판이에요.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린 게 뭐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리스도교 사랑이죠. 성경도 그렇고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한마디로 두 개를 표현할 수 있는데 판단 중지, 비교 중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현실적으로 모든 인간의 생각은 이런 판단과 비교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 현실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행동들 저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의 행동 그 자체는 사람이 이미 취한 그 순간 그것은 바로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정했다는 의미죠. 이렇게 인간들의 심판들은 옳을 수도 있고 또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별이 참 중요하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들보 안 보이는 건 항상 크게 지고 다니면서 남의 어떤 그 눈 속에 있는 티는 정말 잘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심오할 수도 있고 또 표면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윤리적인 것, 행동, 그렇죠? 행동 지침, 윤리가 말하는 바는 모든 성급한 판단, 모든 성급한 심판을 죄로 말하고 있는 거죠. 급할수록 돌아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서도 경험이 있고 본당에서 경험이 있고 보면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할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봐라.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응급처치는 얼른 해야 되겠죠. 지금 당장 생명이 급한데 그것도 두드리면 안 되죠. 응급처치라든가 생명이 위험할 때는 즉시 해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 인간관계 안에 있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웃의 선으로 돌리지 않는 것, 죄로 여기는 것이죠. 형제의 티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이지만 또 나의 들보는 보이지 않는 것. 하느님만이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인간의 마음을 아신다고 시편은 얘기합니다. 시편 7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인간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에요. 하느님께서는 심판을 가장 나중하게 하시죠. 그것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 매번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파라독스 같지 않아요?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바르게 심판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기도 항상 나와요.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내가 용서하듯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렇죠? 심판은 바로 용서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느님의 심판은 무엇이냐? 그렇죠? 히브리인들은요, 이 심판을 꽤 두려워하곤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더욱이 최고로 빠르게 오기를 기도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시편 7장 9절에 보게 되면 저를 심판하소 주님 그런 거예요. 주님의 심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심판이야말로 가장 공정합니다.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비교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두려운 것이죠. 하느님의 심판은 정말 공정한 거예요.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의 모든 그 찬양자들은 저를 심판하소서 주님 하고 외치는 것이죠. 하느님의 심판은요, 박해자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께 맡기셨다고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드님의 권한이라는 그런 항목인데요. 5장 22절 요한복음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현재는 주교님들에게, 또 주교님은 사제에게 위임을 해서 맺고 푸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볼수 있겠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교회가 하느님의 심판은 바로 성령으로 하는 것이죠. 교회는 신적 심판의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해성사이죠. 고해는 바로 하느님이 영으로 하는 것이 구해성사의 선물인데,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아서 죄인을 해방하는 목표로 함께 그 심판의 좌에 앉는 겁니다. 인간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자비로 구해성사를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구해성사는 무엇일까요? 구해성사는 이웃을 향하는, 이웃을 향해 취해야 될, 이웃을 향해서 가져야 될 우리들의 태도의 상징이에요. 막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막 미워하고 단죄하면요, 이미 단죄 받은 거거든요. 하느님께 우리가 세상을 이제 떠나고 사심판을 받고 공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공심판은 대심판이죠. 하느님이 최종적으로 모두를 심판하는 날인데, 하느님의 공심판 날에 죄의 멍에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해방시켜주는 날.
그를 준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서로서로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서로 용서하는 삶. 이것이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서로 형제들을 심판하지 않고 서로서로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